네,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네네. 예, 논산 사는 사람이에요. 네네. 예. 내가 문자로 내가 보냈는데. 문자로 뭐 보내주셨죠? 이게 보면은, 네네. 그 모하비 차량이 이제, 전에는 내가 유심히 내가 안 봤거든요. 네네네네. 근데, 악셀 안 밟고도, 네네. 이게 보면은 시동 켜놓으면 이렇게 아침에 공회전 할때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예, 악셀 안 밟고도 네네네. 물방울이 이렇게 이제 시동 켜놓고서는 이제 보면은 뒤에 네. 가가지고 내가 봤더니 이제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더라고. 그렇죠. 엑셀 안 밟아도 그렇게 예, 떨어지는 게안 엄청 밟고도 좋은 그냥 거예요. 떨어지는 데서 보이더라고. 아침에 보면 항상 이렇게 아, 보면은. 네네네. 네, 그래가지고 자세히는 내가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도 그게 이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제 악셀 밟으면 많이 나오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겨울 그냥 되면 이제 막 시동만 뚝 떨어집니다. 켜놓고도 네. 예, 그 떨어지는 거 내가 뚝 같은데 찍어가지고 보냈거든, 아이고, 사장님께. 고맙습니다. 이제 고스펙이나 네네. 제가 오늘 뭐 구매할 거니까 네네. 해가지고 입금 오면은 그좀 보내주세요. 그럼 패키지 1하고 2가 있는데 사장님이 냉각수, 고스트 냉각수를 몇병 넣었었죠, 그때? 두병 넣었죠, 아, 두 두 병. 병 넣었으면 패키지 2번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. 예, 2번 네. 해가지고 그거 네네. 올 테니까 입금 오면은 내가 문자 넣을 테니까 좀 네네. 보내주세요. 월요일 날 보내드릴게요. 네. 아이고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네, 수고하시고요. 네네. 네.